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이 코스피가 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04% 내리면서 시장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만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 매도가 현재 코스피 시장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은 순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죠. 이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네요.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거래에서는 매수 우위, 비차익 거래에서는 매도 우위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입니다. 업종 중에서는 현재 은행 업종이 강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환은행이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부산은행 0.3% 오르고 있습니다. 기기업종 쪽으로 해서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동공업 3.5%, 그리고 동양물산 1.9%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3%대 상승세가 나왔었고 이 어제도 1.2% 올랐었는데 이 오늘 역시 1.6% 오르면서 이 3거래를 연속 강세장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NK는 1.5% 현재 오르고 있고요. STX엔진 1.4%, 그리고 STX메탈 역시 1.2% 오르고 있습니다. 신성FA는 소폭의 오름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NTC 현재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화학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좀 돋고 있는데요. LG화학이 0.9% 오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0.6% 오르고 있습니다. KCC 1.3%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아우네퍼시픽이 어제 좀 쉬어갔었는데 오늘 그 낙폭 다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1.9%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OCI는 0.1% 소폭 내리고 있고요. 호남석유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거죠. SK에너지는 1%대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은 0.4% 내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1.7%, 한국가스공사 1.6%, 대한가스 1%대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통신업종에서는 KT가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LG유플러스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좀 나오고 있네요. 업종 지수로는 0.4% 현재 내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95만원 선까지 터치를 한 이후에 이 상승폭 일부 반납을 했었는데 오늘 0.7% 내리고 있습니다. 93만 2천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0.3% 오르고 있습니다. LG이노텍 0.3% 내리고 있고요. 삼성전기, LG전자, 삼성테크위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0.4% 오르고 있고요. 웅진에너지가 3%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이 이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을 겪었는데 이 오늘 역시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0.8% 내리고 있고요. 현대제철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0.8% 하락하고 있는데요. 철강금속 업종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즘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굳이 방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환매 기회는 또 언제든지 또 다가올 수 있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죠. 운수창고 업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대한해운이 3.9%, 글로비스 1.6%, 대한통운 1.1%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상선 역시 1%대 낙폭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좀 낙폭이 나오고 있네요. 현대건설 2.6% 하락하고 있고요. 금호산업 3.3%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맥을 짚어봤습니다. 네, 잠시 후 저희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투자 해우소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문자 그리고 전화 모두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상담 요청을 하실 때에는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름,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 매수 시점까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엑스온 황성호 전문가 연결해서 현재 시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40선 3거래를 연속 좀 노리는 듯 했는데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오늘의 이제 흐름은 지금 장 내적으로 별로 악재는 없어 보이고요. 네. 일단 그 지수 부담에 이른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나온다고 보여지고 아직 하락 전환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든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는 차익실현 물량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연말 되면서 어차피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익률을 확정 줄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 지수는 그다지 뭐 좀 약간 좀 저 경직성을 유지해 보면서 상승 큰 폭의 상승은 힘들지만은 네. 일단 해외 증시나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계속 지금 경기 지표나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것들이 대외적인 그 지표들이 호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그 단기 조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안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지표가 악화될 때 이제 물량이 출해야 될 수 있지만 그건 그때까지 이제 그런 지표들이 시그널을 보여줄 때 행동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지금은 일단 뭐 대형주 위주로 이제 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기관이 어제 좀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그 외국인은 매수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기아차, 3위가 포스코, 4위가 삼성중공업, 5위가 LG화학, 기관은 매수 1위가 현대제철, 2위가 삼성화재, 3위가 한국전력, 4위가 한진중공업, 5위가 한진해운 순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은 일단 뭐 그 삼성전자를 위해서 대형주 위주로 이제 그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장중에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철 관련주, 철강 관련주들이 어제 좀 많이 좀 움직였습니다. 지금 그 기존 그 구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어제는 그 구리 관련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회복되면 그 원자재 수급 관련해서 그 수급이 좋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급가 인상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라든지 그 원자재 관련주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맥락으로서는 지금 유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해줌으로 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중동발 그 플랜트 개발에 대한 욕구가 5달러가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그 특수 선박에 특화되어 있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유가의 동향이 90달러로 계속 상회하게 되면은 중공업 관련주와 더불어서 코스닥 쪽에 있는 그 조선기자재 관련주를 단기적으로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조선기자재 관련주는 재생에너지 풍력 관련주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단기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 1위가 외국인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D램 가격이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그 사업 포트폴리오군이 견조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하이닉스 투자를 하시면은 상대적인 수익률은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 5위에 잡혀 있는 그 외국인의 매수 5위에 잡혀 있는 LG화학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중형 전기차 즉 그 저속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내년 정도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후부터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보여지고 네. 지금 그 여타 지수 상승률에 대비해서 LG화학은 좀 많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봤을 때는 그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한 종목을 저점 매수해서 차익을 노리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줬고요. 네. 예전에 그 삼성전자나 IT 관련주를 기관이 손대지 않았을 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나중에 그 지수를 견인시키다든지 주가 상승을 촉발했던 주체는 외국인이었으니까 LG화학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기술적인 지지선을 설정하시고 저점 매수에 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지금 한국전력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한국 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너지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지금 그 금융장세가 어떤 저금리에 대한 금융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기관이 한국전력을 매수했다는 것은 아주 그 약세장일 때 빛을 발하는 유틸리티 관련주라고 봤을 때는
일단 한국전력에 대한 매수의 의미는 크게 두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일환으로서만 생각하셔야지 기관이 샀다고 해서 무턱대고 주가가 오르면 지금 그런 종목군으로서 한국전력을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그 주가 탄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좀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1위가 IPS, 2위가 서울반도체, 3위가 셀트리온, 4위가 파트론, 5위가 인선 ENT, 기관은 매수 1위가 시젠, 2위가 SK브로드밴드, 3위가 KH바텍, 4위가 성우하이텍, 5위가 CNO팩스 순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중에 좀 특징을 좀 꼽아본다면은 일단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탄력이 상당히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죠. 주가 지수상승률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단 서울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LED 관련주가 그다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반도체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매수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일단 서울반도체 관련해서 LED 관련주가 한번 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내년에 3D 방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지 그러므로 해서 LED TV라고 불리는 그런 LCD 대형 TV의 판매를 촉발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중장기적인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로등이라든지 국내 전력의 조명 시설 대부분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정책적인 시책이 나와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모멘텀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매수의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3위로 잡혀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총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또 내후년부터 이제 실적이 가시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지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좀 실적에 대한 그런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셀트리온은 당분간은 좀 주가가 탄력이 급등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보기 힘들고 내년 3월 달까지는 약간 좀 횡보하는 국면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상승률이 좀 많이 나왔다는 그런 단기 차익 매물의 단기 차익 실현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괜찮지만은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만일에 매수 타임을 잡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 4위의 파트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나와 있고 휴대폰이라든지 기타 여타 부품들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박스권을 뚫을 때는 아마 따라 붙으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살펴봤을 때는 시젠 진단 시장의 강자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주가를 실적에 비교 봤을 때 상당히 성장성 대비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25%로 계산을 했을 때는 시대의 주가는 약간 좀 실적을 이제 보여줘야 하는 타이밍이 왔고 지금 기관이 사는 움직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속적인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2위가 SK브로드밴드가 12억 정도를 샀는데 통신과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통신 관련주도 많이 유틸리티 관련주라고 본다면은 지금 통신 관련주의 투자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므로 별 의미는 그렇게 크게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KH바텍도 파트론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휴대폰 부품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부품 관련주에서 파트론과 KH바텍은 중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이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노려볼 만한 종목 좀 꼽아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유가 상승에 대한 종목으로서는 STX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5일 달러가 100달러에 근접하게 되면 해외발 플랜트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제 건설주 위주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유가에 대한 상승 경기 회복도 있지만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그 달러화 강세에 따른 뭐 그 어떤 그런 그 차이, 그 대체 상품적인 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유가 이따가 90달러에서 만약에 95달러, 100달러 중반까지 100달러 선에 근접하게 될수록 건설주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 그리고 건설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엑스온의 황성호 전문가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이 증권사들의 바라보는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증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재 하락폭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29를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낙폭은 0.3%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하락하고 있네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장세가 펼쳐질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09% 현재 내리고 있고요. 50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경원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특징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제 프로야구 아홉 번째 구단 창단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던 NC소프트가 네. 오늘 주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NC소프트는 어제 프로야구 아홉 번째 구단 창단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20만 원 밑으로 내려갔지만 증시 전문가들이 이 아홉 번째 구단 창단 작업에 대해 시장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속속 제기함에 따라 오늘 장중 20만 원 주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편 오늘 증시에 상장된 현대백화점 계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현대HC에는 공모가 3,800원보다도 낮은 3,42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계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증시 바라보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장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는데 증권사들 사이에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들려주십시오. 예, 최근 주식시장 상승이 대형주 위주로만 이루어지면서 중소형주도 조만간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증권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은행주의 강세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며 경기 정상화 기대가 연초에 예상되는 정책 효과와 맞물린다면 중소형주의 반전을 유인할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또 기술적 측면에서 최근 시장의 흐름이 상승 종목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부 대형주로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 이도 중소형주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 반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대형주 강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이 더욱 강화된 국내 주요 기업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고 이에 맞춰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 주요 업종 대표주가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금이 주요 매수 주체로 떠오르면서 단기적으로 대형주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순환매 장세를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면서 내년까지 바라보는 투자 전략의 경우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보통 연말 연초 효과가 부각되면서 소형주는 연초의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면서 중소형주의 가격 매력까지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FTA 수혜와 실적 개선, 해외 공장 지분법 이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IT 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IT 기술주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투자 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이 문자 그리고 또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 그리고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261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저희 관심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과 관련된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앙백신 그리고 제일바이오 이렇게 살펴봤었죠.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에 최건영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주가가 크게 튀어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중앙백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백신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는 2.7%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7% 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대거 물량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중앙백신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19,000원선 이하에서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익은 한 20% 정도 수익이 난 자리에서 매도를 할 것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0% 정도 손실 시에는 좀 덜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중앙백신 살펴봤고요. 다음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 역시 장중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등 불규칙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변화가 없고요. 1925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한 20% 정도 수익이 난 2280원 선에서 한번 매도를 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0% 정도 손실이 난 1710원 선으로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오기철 차장과 함께 LG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LG 주가 흐름 오늘 괜찮습니다. 이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현재 상승하고 있죠. 0.8% 오르고 있고요. 85,7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 오기철 차장 연결해서 LG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전략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신 LG 주가 흐름 초반에 괜찮습니다. 상승분 일정 부분 반납을 하기도 했는데요. 흐름 그래도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지수 관련주 대형주들을 이제 길목 지키기 대응 전략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5일선이 한 85,000원 정도 부근에서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 정도 부근 85,000원대라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좀 접근하셔도 될 만한 가격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주가 흐름상 보게 되면 74,000원대를 이제 76,000원대를 저점을 해서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고 9만원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큰 뭐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수가 최근에 대형주 지수로 박스권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주가 상승 타력이 더 강하게 붙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에 관해서 지금 정도 가격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 관련된 뭐 자회사들 뭐 LG화학의 주가 흐름도 내년도까지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좀 안 좋게 지적됐던 LG전자도 우려가 이제 기대로 이제 바뀌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뭐 LG 지금 좋은 시점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도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 LG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연락 바랍니다. 오늘은 추세투자연구소 유호성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확장형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오늘 형성되었던 60분봉상으로 보시면요. 2027에서 반등이 나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 네네. 하지만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인 1994까지는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60분봉상 오늘 저가가 이탈 시에는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60분봉을 살펴보고 한번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구간에서 좀 줄일 것을 당부를 해주셨고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전화를 받아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요. 수익이 좀 나신 상태입니까? 지금은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31,600원에 20%. 31,600원에 20%요? 예. 네, 잠시 주가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3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한 25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까지는 약간 수익이었네요. 예. 실리콘웍스.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 되세요? 12월 초순쯤 될 거예요. 12월 초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요. 일단 저희가 목표가를 좀 세워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까지도 좀 폭넓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살펴보겠습니다. 3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딱 매수가 가까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너무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아이패드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한 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주봉의 흐름을 좀 보면요. 고점과 고점을 역시 높여주고 있고 저점 역시 높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실적 같은 경우 내년에 추후에도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횡보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뭐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에도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이런 박스권 하단을 이탈 시에는 물량을 줄여주시든지 네. 추후에 추세가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네. 좀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량을 추가 매수할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매수해야 되고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매수하는 타이밍은요. 한 3만 5천 원 부근을 돌파 시에 네. 이전에 갖고 있던 물량만큼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물량은 줄일 때는 역시 뭐 한 번에 다 줄이시는 것보다는요. 네. 간씩 좀 줄여나가면서 네. 물량을 다시 상승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들어온 게 삼성전자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7535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삼성전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내년에도 뭐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 지금까지 반도체가 이끌었다면 최근에 들어갔고 태블릿 PC, 뭐 스마트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 외에도 갤럭시 탭 같은 경우 내년에 다시 한번 그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에 그 2007년이죠. 2007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2008년에 역사적 고점을 형성한 후에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주면서 횡보를 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하는 부분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언제든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매수 시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한 90만 6천 원, 네. 90만 6천 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90만 6천 원에 매수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를 하셔갖고요. 네. 한 93만 5천 원까지만 좀 들고 가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접근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90만 6천 원 선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93만 5천 원 선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에 대해서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엔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LRT 베큐움 한 20% 있는데요. 네, LRT 베큐움 20%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6,700원에 네. 주문하셨거든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LRT 베큐움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LRT 베큐움 현재 5,94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1.7% 오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차트 보니까 며칠 전에 월요일인가요?
한번 크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일단 뭐 주봉상의 흐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년에 네.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뭐 주봉상의 흐름을 보자면 이전 역사적으로 고점까지 한번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주봉상으로 보시면 박스권의 패턴이 여전히 유효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전 박스권 저점인 5,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현재 뭐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을 닿은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일단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5,000원 이하면 매도를 하시고 이 반등이 나와서 7,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7,000원 되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7,000원쯤 되시면 물량을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절반 정도는 그냥 끌고 뭐 이탈가를 좀 정확히 잡으신 다음에 박스권에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쭉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이번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1764님께서 올려주신 게 하나 있어요. 이 금호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정확히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다시 한번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8,000원 70%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176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저희가 이 제일모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10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20% 담고 계시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4011님께서 보내주신 제일모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모직 같은 경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좀 보시겠는데요. 주봉상으로 보셔도요. 2009년에 저점을 형성한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역사적 고점을 훨씬 뛰어넘은 이런 가격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데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 하면 117,000원 이전 고점인 117,000원까지는 일단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반등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등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전에 그 형성되었던 저가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홀딩을 하셔갖고요. 이전 고점인 117,500원까지 가져가시고 오늘 형성되었던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98,0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형성되었던 저가 이탈 시에 물량을 조금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요. 99,000원 부근에서 물량 재확보하셔 갖고요. 다시 한번 117,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 백신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중앙 백신, 뭐 구제역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었고 오늘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중앙 백신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보내주신 분이 6147님이십니다. 19,250원에 매수하셨고 50%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단기로 오늘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매수하신 이후에 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 백신이 하락은 아닌데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좀 내려왔군요.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6147님께서 보내주신 중앙 백신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박스권을 박스권을 다니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 뭐 주봉상에 이번 주에 상승을 하면서 네. 고점을 좀 높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뭐 안전한 시점은 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이 더 좋아지는 한 지속적으로 이전 고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갖고 한 23,8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의 차트 좀 보겠습니다.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현재 2010년에 형성되었던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조금 높은 가격으로 사신 것 같은데요. 뭐 60분봉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60분봉으로 살펴보셔갖고요.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근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흐름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형성되었던 음봉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냥 홀딩 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형성되었던
은봉의 하단을 이탈 시에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고점은 돌파했는데 이게 확실히 돌파를 했다라고는 느껴지지 않으니까 오늘 저점 이탈하면 일단 물량을 좀 더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반등에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대로 진행을 네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끌고 가보겠다. 그러면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아, 문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전화도 계속해서 오고 있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않고요. 문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아, 올려주셨네요. 1764님, 이 금호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가 아니고 금호산업이었네요. 아, 매수 가격이 88,000원입니다. 70%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제가 금호라고 이렇게 올라왔길래 금호산업으로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었는데 주가 흐름 자체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분께서는 뭐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좀 약간 어색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 일단은 뭐 역사적 네. 저점인 12,000원 부근, 12,400원 부근까지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전체적인 주봉상의 흐름은 하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이제 분봉상, 일봉상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만 17,100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네네. 오늘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오늘 시점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조정받을 위기가 있습니다. 이전 저점까지는 조정을 받았다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가지고 있는 비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호 산업 자체에 대한 그런 부근을 좀 더 살펴보신 다음에 좀 더 홀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권해드리는 거는 뭐 진짜 눈물이 굉장히 앞을 가리실 텐데도 불구하고 네. 파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매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뭐 단기적으로 해서 19,000원까지는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손실이 많을 때는요. 뭐 이거를 한 번에 딴 종목으로 갈아탄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네. 비중을 서서히 좀 줄여가세요. 뭐 손실이 좀 크지만 더 큰 손실을 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10%라도 20%라도 조금씩 줄이면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보시면서 금호산업 네. 물량을 좀 줄여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빠른 손절매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시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절매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네. 그 폭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덜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절반으로 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그 손실이 있는 퍼센테이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목마다 네. 이렇게 다른데요. 네. 일단은 비중이 내가 매수일까, 이탈가를 정해놓으면 사실상의 비중을 선택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 0.5%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네. 손절가와 이탈가, 목표가를 이렇게 정해두시면요. 실질적으로 비중을 누구든지 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내 자산은, 뭐 종목은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내 자산은 지킴으로써, 추후에 다시 한번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보통 다들 5% 이렇게 잡으시고, 혹은 네. 10% 이렇게 잡으세요. 네네.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마다의 손절률은 다 다릅니다. 네네. 그런 점을 좀 참조하셔갖고요. 뭐 중대형 같은 경우는 조금 손실률을 줄이시고요. 뭐 상승 추세에 있는 부분은 뭐 조금 폭을 넓게 하셔도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저희가 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대한전선 문자를 다시 보내주셨네요. 매수 가격이 있습니다. 7,000원이고요. 비중 50% 현재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전선 현재가가 6,550원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에요. 비중도 좀 큰 편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대한전선 주봉상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요.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나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하락 추세인 거는 무시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6,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은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월요일날 형성되었던 저가 이탈하면 물량을 좀 줄이주시고요. 6,000원에서 반등에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000원에서 반등에 나왔을 때 물량을 재확보하신 다음에요. 이전 고점 부근이죠. 한 7,800원 부근까지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정보를 좀 정확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중만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가격만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상담을 더 정확하게 해드리려면 이 두 가지 정보가 다 필요합니다. 매수 시점까지 남겨주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아, STS 엔진인데요. 네. 비중 한 70%고요. 70%요? 네, 가격은 3만원대고요. 3만원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네. 네네. 그리고 매수한 시점은 9월에 했어요. 9월에 해가지고, 한 4만 3천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네. 그때 이 방송에서 4만 5천 원, 5만 원 보라 그래서 4만 5천 원대 보려고 네. 매도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2만 3만 원 미만까지 갔었어요. 네, 9월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9월에? 예. 네. 알겠습니다. STX NG 지금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긴 한데 좀 많이 놀라셨었겠어요. 그 3만 원 선 이하까지 내려가서요. 아, 그래서 지금 네. 이거를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손질을 좀 해야 되나 했어요. 네, 지금 일단은 수익권에 놓인 상태시잖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STX 엔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4만 3천 원 선까지 올라갔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STX 엔진 살펴보죠. 네, 매수가가 3만 원 선이고요. 9월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70%입니다. 네, 뭐 주봉상의 흐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뭐 STX 엔진 실적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박스권의 모습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지금 보여주다가 원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이 STX 엔진을 타이밍을 언제로 두었었냐면은 저 같은 경우 한 2만 4천 원 부근이 원래 타이밍이었거든요. 3중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이 돌파하는 시점이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뭐 3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이 부분을 돌려내면서 추세는 지금 상승 전환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이렇게 상승으로 했더라도 지금 2만 4천 원 부근에서 4만 원 사이에 그 패턴이 지금 박스권의 장세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뭐 끌고 가신다면 뭐 무난하게 끌고 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일봉상의 흐름 먼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뭐 반등할 시점 부근 내서 반등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박스권 상단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 4만 원 부근까지 일단은 도달을 하면요. 지속적으로 뭐 상승은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 4만 원 두시고요. 4만 원에서 돌파를 한다. 일단은 절반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4만 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홀딩을 하시고 4만 3,150원 2010년 11월 4일날 형성되었던 43,150원을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물량 재확보하시고요. 5만 5천원까지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지만 더 올라갔을 때 내가 여유를 갖고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좀 참조를 하시면서 네. 모든 그 투자자분 역시 중요시 하는 게 목표가 부근을 도달을 하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마음적인 여유를 가지셔야지만 추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주봉상으로 흐름을 보면요. 96,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조금 짧게 본다면 역사적 고점 43,150원까지만 보이는데 네. 이거 너무 높은데 어떻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까요라고 이렇게 네. 상상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주봉을
쭉 땡겨 보시면요. 역시 여전히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 나오니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충분히 실적은 좋아질 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네. 아직 저평가된 종목으로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좀 이분 43,000원의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좀 마음이 아프셨는데 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걱정은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중요한 부분은 뭐 일봉상의 흐름이 좀 깨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좀 불안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탈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이탈가를 잡아드리는 게 일단 33,000원 부근 이탈을 네. 하시면요. 네.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가 네. 아 조정받고 다시 한번 조금 늦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러면 뭐 43,000원 이상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엔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종목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인터넷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885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4,500원인 것 같은데요. 지금 1,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14,5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 20%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가가 15,650원입니다. 이분께서 문자를 약간 잘못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1,4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4,500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500원이라고 한다면 일단 수익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14,500원이면 수익권인데 네. 저 같은 경우 CJ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시황과 관련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사전 고점을 지금 거의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절반 정도만 왔기 때문에 추후에 그 코스닥 시장 쪽으로 조금 흐름이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CJ 인터넷 좀 봐드릴게요. CJ 인터넷으로 좀 봐드리면 역시 박스권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의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뭐 역사적으로 봐도 실적은 내년 추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 차원에서 일시적인 그런 하락이 좀 있었지만 여전히 뭐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상승을 하고 여전히 뭐 박스권에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일봉상으로 좀 더 보시겠는데 일봉상에서도 역시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안타까운 게 11월 19일 날 형성되었던 17,300원을 돌파를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현재 중기적인 그런 흐름 역시 박스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14,500원 매수하신 가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한 17,000원까지만 보세요. 단기적으로 네. 보신다면 한 17,000원까지 보시고 그래도 뭐 중장기적으로 다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박스권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네. 그 상단까지 한 3만원대까지 충분히 보셔도 중장기적으로 3만원대까지 보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CJ 인터넷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LG 이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500원에 비중 50% 담고 계시는데요.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가 놀이기구 같아요. 급격히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이런 현상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132,000원입니다.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LG 이노텍? 네, LG 이노텍 뭐 실적 체크는 기본적으로 어느 종목을 하시든지 네네. 내년까지는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작년 10월에 이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뭐 이중 바닥으로 좀 볼 수가 이중 천정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중 천정을 형성한 후에 네. 역시 뭐 하락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15만 원 선입니다. 15만 원 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19만 원 선, 20만 원 선까지는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일봉상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좀 더 보셔갖고요. 지금 뭐 박스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뭐 하락하는 그런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더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2만 원 선에서 반등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뭐 12만 원 선까지 한 만 원 이상으로 하락하는데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뭐 월요일날 형성했던 그 저점이죠. 월요일날 형성을 했던 저점 12만 8천 원 이탈 시에 물량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요. 12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 재확보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13만 7천 원까지는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 살펴봤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한진중공업이요. 한진중공업이요. 네. 네. 매수 가격 비중 어떻게 되시죠? 44,500원에 30%요. 44,5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한진중공업, 네.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9,350원 선. 손실이 좀 있으시고요. 오늘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는 가격이 언제쯤 돌아오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지금 매수 가격까지 언제 올라올지 가장 그게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좀 내려왔다 살아난 추세네요. 네, 지금부터 한진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맞습니다. 좀 아래꼬리를 달고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1.3% 흐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중공업 관련주가 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그 조정을 받는데도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중공업과 자동차주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뭐 중공업 같은 경우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예측하고 있고요. 뭐 한진 중공업 같은 경우 뭐 실적 여전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상의 기술적인 분석조차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그 2009년에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박스권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뭐 패턴상으로는 U자형의 패턴입니다. 뭐 저점이 지금 낮아지면서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가 그 이전 박스권으로 형성되었던 고점이라는 부분이 조금 매수하는데 좀 실패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네. 뭐 중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으면서 뭐 지금 상승하던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고점이 나온 모습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뭐 4만 5천 원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4,500원 부근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일봉상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셔갖고요.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차적인 목표가는 43,000원 정도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점이 돌파를 한다면 47,0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흐름 괜찮고요. 단기적으로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형성되었던 4만원 부근까지 오늘 뭐 올해 4만원 돌파를 하면요. 뭐 47,000원까지 간다 하고 마음 편히 좀 여유 가지시고 들고 계시고요. 47,400원 돌파한다. 그렇게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면요. 물량 더 확보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량 더 확보해도 괜찮으시니까. 네. 실적도 좋아지고 추세도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불안하시다면요. 33,300원 부근 거기서 이탈하신다면 조금 더 늦게 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요. 네. 그쯤 되면 물량 줄였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는데, 네. 52,000원에 매수하셨대요. 팔지 말지 그게 좀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 오늘 기아자동차 꽤 오르고 있는데 팔까요 말까요? 매수 비중은 모르겠습니다. 매수 비중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을 형성한 후에 그때 한 47,000원에서 53,000원 사이를 좀 보자. 53,000원 네, 절반 정도 팔고요. 네. 절반 정도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성 팀장과 함께 다양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이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다시 한번 재기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0.1% 내리면서 2034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오르면서 505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